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시작합니다. 다운이 됐죠. 네, 패션쇼 DJ 강 DJ 강욱민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덕에 패션계는 따뜻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장마로 올해 매출 타격을 입은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이 FW 장사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한때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였던 동대문 패션타운 상권에는 아직까지 찬바람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패션 산업단지로 손꼽히는 동대문 패션타운의 2분기 상가 공실률은요, 10.8%로 서울 평균 공실률 7.9% 대비 약 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평균, 월 평균 매출은 502만 원으로 서울 중구 일반 의류 매장 월 평균 매출인 5,275만 원에 대비해서 4,700여만 원이나 낮은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최근 코로나와 더불어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확산되면서 방문자 수가 감소한 것이 이유일 텐데, 동대문은 국내 패션과 때려 뗄수 없는 관계이자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동대문 패션이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신구 조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패션쇼 시즌 3 34회 1부고요. 오프닝 때이좀 환호성 소리가 계속 이 신경 쓰이는데, 우리 자기소개는 좀 신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갔어요. 네. 아니, 내가 아까 본 걸 얘기하려다가 예. 너무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접어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호 씨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한복 디자이너 호우입니다. 네. 얼마 만이에요? 저 두 달 만에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두 달 정도 됐나? 두 달 더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아, 여름에. 어떻게 이사하고 나서 좀 안정화가 됐습니까? 이사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왜 바쁘면 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저 그런데 저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10월에 한복의 날이 있거든요. 한복의 날? 네. 네. 한복의 날을 기념해서 경희궁에서 패션쇼를 하고 왔습니다. 언제 했었어요?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왜 우리 멤버들한테 좀 알리지? 그러니까. 저희 그래도 요새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상범 선생님도 막 그랬나요? 네? 저희는 그때 지금 3명 디자이너 함께 했었는데, 그 한국 의상 백옥수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저기 리슬의 황인슬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저랑 이렇게 셋이서 패션쇼. 디자이너 세 분이 네. 패션쇼를 했네요. 비대면으로.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한 3, 좀 최소 인원으로 30명 정도 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요. 네. 그 링크 있으면 우리 패션쇼에 좀 올려서 청취자분들도 좀 보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패션쇼도 준비를 하고 이사한 곳에서도 좀 뭐 분주했을 것 같은데 네. 자리가 좀 잡혔습니까? 이사한 데는 이제 정리가 너무 잘 돼서 이제 딱 일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송파라 그랬죠? 네. 강동구에 강동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주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저요? 저 뭐 이래놓고 지금 오늘 나와서 지금 두 달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것도 네. 자주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태근 형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태근 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못 하셨다고. 그렇죠. 늘 식사는 못하죠. 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시간이 촉박해서 못 먹고 오는 거예요? 원래
퇴근하고 집에서 밥을 먹는데 먹는 시간이 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그러니까 6시에 먹기에는 그 먹고 나면 일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한 8시 정도 또는 7시 반 정도 퇴근을 하면 집에 들어가 시간이 8시인데 그 이후에 먹어서 아니 근데 점심을 12시나 1시쯤에 드실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문제이긴 하죠. 아침하고 점심 틈은 짧고 점심과 저녁은 긴데 근데 막 습관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배 들어가고 좋던데요. 네. 아 좋네요. 네. 할 얘기 없으니까 식사 얘기도 하는데 좀 더 나가면 이제 날씨 얘기도 할 텐데 자주 나오니까 좀 그래도 뭐 좀 일상생활의 재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어야 하는데 지금 먹고 사는데 너무 집중돼 있다. 먹고 사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네. 재밌는. 네, 그렇죠. 요걸 좀 넘어서야 되는데 패션쇼가. 요새 개그감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이런 걸 좀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느끼는 우리 삐끔 인생이 참 문제인 그러니까.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삐끔 인생. 네, 삐끔 인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삐끔 인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요새 좀 살기가 좀 편해지셨는지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아요. 살은 진작에 붙었어요. 이게 좀 삶의 윤택함과 좀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럴까요, 과연?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저런 사람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밤에 술을 자주 먹었더니 멋진 것 같아요. 우리 그 신개념 마스크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촬영, 실내 촬영 때문에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는 것도 보고 아 그런 걸 처음 해보니까 아니 근데 이 패션 쪽에 관련하셨을 때는 많이 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한 거는 뭐 그 몸을 주지 이렇게 보는 거라 직접 가서 준비하고 아 좀 다르던가요? 그게? 생각이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뭐 현장이 달라지진 않을 거고 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죠.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촬영 저는 못 갔는데 촬영팀이 그 이영택 씨 다들 아시죠? 테니스 선수. 네. 네. 그 선수가 우리 거를 끼고 운동하는 그 장면 촬영하러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 안에 있는데 나중에 공유해드릴게요. 네. 조금 힘차게 해주세요. 사업이 안 되더라도 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전달이 되나요? 예, 좀 쳐집니다. 채널 돌아가요. 아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아 시즌 2의 이 안방마님을 차지하셨던 분이시자 시즌 3에서는 얼굴 좀 보기 힘들었던 우리 미오미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오나 안녕하세요 미오미오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좀.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별 연락도 없던데? 맞아. 연락하면 좀 바쁠까봐. 아 그럴까봐. 늘 인스타를 보면서 네. 아, 참 우리 누나는 정말 체력도 좋아.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 술잔 부딪히는 사진이 늘 올라와요. 아니요, 좀 코로나 때문에 자제는 했죠. 아, 좀 자제를 네. 한 게 그 정도입니까? 네네네. 딱 1단계로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양이 많아졌어요. 아, 쟁여놨던 사진 푸는 줄 알았어요. 아니, 좀 준법 정신이 강해서 예, 또 정부의 지침은 아주 잘 따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침 따라서 집에 있으라고 하면 집에 있고 네. 좀 나와도 돼 그러면 나와서 이제 열심히 술 먹고 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 살려야 돼요. 네.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예. 예, 술집 분들. 좀 살리고 있습니까? 아 열심히 살리고 있어요. 아, 일조를 하시는군요. 예, 예, 그럼요. 주류계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예. 또 제가 세금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일단 누나 간부터 챙기세요. 간약도 엄청 잘 먹고. 좋습니다. 예. 일하고 놀기 위해서 예. 열심히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즌 2에서 시즌 3까지 공백 기간이 좀 있었고 네. 저희가 시즌 3를 한 지도 좀 꽤 됐는데 네. 좀 패션쇼가 그립진 않았습니까? 글쎄. 네, 늘 뭐 이렇게 좀 눈팅을 좀 하고 있었죠.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이어폰이 없을 때는 네. 자막이 없어서 보기 힘들더라고요. 아, 네. 유튜브? 유튜브.
그거는 저 옆에 아저씨한테 네. 말씀하시면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으시다고 예, 예. 바쁘시다고 하는데 아, 음소거 해놓고 보는 사람이 꽤 있겠구나 꽤 많죠 아니 그 방송이나 뭐 유튜브를 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니까 아,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추가 영상 만드실 시간에 네. 자막을 넣으시라고 그래,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아, 34회 1부 첫 번째 코너는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간추린 뉴스를 먼저 보면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문제가 여전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김봉현 라임 전 대표의 욕중 편지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등 흥미진진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악질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들쑥날쑥하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한심해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들이 자중질환도 참 가관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의 무서움 때문에 독감에서라도 피해보려고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연이어 숨지면서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크게 일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백신인지 아니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서둘러 원인을 밝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여전히 하락 중이고요. 전세는 구할 길이 없고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래서. 또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 메이저리그는 다저스와 템파베이 월드시리즈가 열리고 있는데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중국군의 미사일 훈련 때문에 홍콩 항공기가 회항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비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던 안달의 성추행 사건 이후를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것인데 요약하면 사건의 발단은 신혜련 대표의 시누이인 모 팀장이 게임을 주선하며 1차 성추행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복직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애티튜드입니다. 안다르는 빨리 태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간추린 뉴스를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정말 그 많은 분야의 뉴스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뭐 패션뿐만 아니라 뭐 정치, 사회, 스포츠까지 다 가지고 오셨는데 B급 인생이 픽한 뉴스에서의 이 언급됐던 안다르 요 송치영 사건 이후에 좀 매출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매출에 타격이 있었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좀 멀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실내 스포츠가 붐이 붙는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뭐 원점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잊히는 듯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일보에. 네. 그러면서 그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다. 현재. 가장 큰 거는 그렇게 이제 어쨌든 복직을 했잖아요. 복직을 하고 나서 다니는데 거의 뭐 식물 취급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주변에서 뭐 이렇게 까칠하게 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좀 여러 직원들이 그렇게 보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거죠. 굉장히 긴 장문의 그 인터뷰를 실었어요. 안다르가 앞으로도 좀 더 뭐 이 사건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반응이 진짜 소비자의 반응이 어떤 방식으로 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명히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 언제든지 여기서 이렇게 약한 고리가 많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람이 실수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쪽 그 문화 인터뷰를 쭉 읽어보니까 그 회사에 그냥 아주 만연한 문화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는 이상 이 회사는 언제든지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안다르가 이게 좀 그 드러났을 뿐이지 이 패션 업계에서는 좀 뭐 다른 회사에서도 좀 만연한 일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워낙에 뭐 패션 업체가 보수적인 편은 있었죠. 네. 근데 뭐 최근 이제 이전이긴 하지만 이제 미투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생기면서 많이 개선된 것도 있어요. 패션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네, 패션으로 넘어와서 이마트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마트는 최근 9월 실적을 공시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와중에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매출 시장률을 기록했습니다. 9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1조 4,415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달 1조 2,851억 원에 비해서도 12.2%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할인점이 11.6% 늘었고 트레이더스가 36.4%, 전문점이 18.4%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상승하는 때문인지 지난해 깜짝 발탁해 주변을 놀라게 했던 강희석 이마트 대표에게 신세계 그룹의 온라인 대표 플랫폼이죠. SSG, 쓱닷컴 대표이사를 겸직해 했습니다. 달라진 유통환경에 맞도록 온라인을 강화하고 향후 온, 오프라인 통합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상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이마트 그 강희석 대표 그 인사를 뉴스로 접했는데 그 방금 우리 삐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매출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 강 대표님이 잘하셨던 부분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럼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페이로 쇼핑 중단한 거거든요. 이 사람 대표. 이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페이로 쇼핑을 도난데 접어. 근데 그거를 또 회장이 승인해서 접었어요. 그 과감하게. 아,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본인 손으로 자르기엔 좀 그러니까. 정진 대표는 몰랐을 수도 있어 주변에. 그러니까 왜냐면 흥행에는 성공했거든. 매출은 안 되더라. 그 매출은 안 됐는데. 그걸 보고 딱 이제 그만뒀네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수만 개 제품을 그렇게 유통해서 수익이 난다는 비즈니스 구조는 역행하는 거거든 사실은. 미래지향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흥행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계속 찾아오니까 이 붐업 이게 뭐라지 분수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것까지는 바라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흥행만 됐어요. 근데 이걸 보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필요시핑 자르는 게 없애 정기 중단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과감한 몇 가지 선제적인 것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 테넌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마트의 대표 테넌트. 그래서 월계점 같은 이런 대표 슈퍼 대형 테넌트. 그러니까 기존의 마트형 그런 할인점이 아니라 테마를 갖춘 이런 조금 달라진 할인점? 그런 것들을 한 두 개 정도 보여줬더니 그것도 저기 굉장히 히트를 쳤고. 잘 맥혔고. 네. 그런 몇 가지 성과들이 보이니까 이제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었고 매출 실적은 사실은 좀 그거랑은 조금 별개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몇 가지가 성공하면서 확실하게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경영진들에게. 사실 뭐 언급한 데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만 뭐 전문점이나 트레이더스 중에 저는 이제 트레이더스를 가끔 가거든요. 근데 참 잘 돼 있는 게 미끼 상품들이 많아요. 정말 이건 사야 되는. 근데 그걸 사기 위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사진 않아. 그렇죠. 참 머리 잘 쓴단 말이에요. 이게 강 대표의 머리에서 다 나왔다라는. 아니에요. 이건 그렇진 않고. 트레이더스는 진작에 잘 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은 베이직하우스가 북한산 오리를 국내에 판매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CJ홈쇼핑으로부터 입수한 협력업체 실태조사서에 베이직하우스가 중국의 단둥 펑순 복장에서 제품 5만 장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베이직하우스 측은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측은 베이직하우스는 모든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둥 펑순 복장은 베이직하우스의 협력업체가 아니며 당사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 5만 장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업체와 거래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미디어 패션쇼에 밝혀왔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그 이게 아마 국정감사 CJ 국정감사는 아니고 어쨌든 그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한 거고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베이직하우스가 지금 해답을 내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좀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실체에 대한 팩트는 아직은 저 모르겠고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나오겠죠. 근데 베이직하우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 확률적으로 좀 높아 보여요, 개인적으로.